안녕하세요, 아즈게임방입니다. 연말연시가 상륙합니다. 뭐야, 폭설이고, 그리고 시즌 할인 진행. 크립스, 황야, 캠프, 개30% 할인, 산띠와 판초, 샷건이 40%, 무료 선물, 할인과 보상 페이지 방문해서 선물 획득. 뭐야? 어라? 에반스도 할인해 주고. 자, 축배 결전 모드에서 무조건 맞춰라. 활 화살 최후 생존자. 야, 지금 뭐 밀주가 됐다고 하는데 모르겠고. 자, 가자 일단. 야, 뭐야 이거? 뭐야? 크리스마스 트리야? 야, 깨알 같아. 깨알 같아. 아주 깨알 같아. 사냥 전리품. 이거 무슨, 이거 살까요? 이거? 뭐, 돈도 많은데? 사봐. 오, 와. 와, 뭐야. 천장에, 내가 이걸 사냥했었다고? 그런 적이 없는데, 나 물고기를 저렇게. 야, 이거 뭐야. 오. 한번 바꿔볼까? 이거 한번. 구입? 춥지 않나는데? 아, 돈 너무 많이 쓰나? 사봐! 몰라, 씨. 자, 폭풍 지름 한번 해보자, 폭풍 지름. 자, 윈드클리프 가자, 씨. 짧은 연통 정장 모자 가자. 자, 빨간색. 그래. 그래, 앞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생각하고,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그러니까 잘해. 판초. 판초는 됐어. 지금 추우니까 판초 됐고. 부츠. 선물 제대로 해줄게. 야, 좋지. 사, 그냥. 아무튼, 올해를 이제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또 크리스마스 선물로 한번 폭풍 지름을 했는데, 한 금괴로 한 20금괴 쓴것 같은데? 예. 되도록 금괴 위주로 질러줬는데. 일단은 저 조합들이 과연, 같이 다 입었을 때 어떤 그 모습으로 비춰질지 그게 좀 걱정이긴 해요. 근데 지금 모습보단 낫겠지. 지금 모습보단. 그러니까 좀 이렇게, 그리고 결전이나 이런 거, 슈드아웃 이런 거 하면 느낀 게 뭐냐면, 뭔가 좀 없어 보여. 내가 가보자. 야, 근데 은근히 내가 캐릭터를 잘 만드는 느낌인데? 야, 그렇지 않나요? 응? 그러니까 이게 뭐 아시겠지만, 그 커스터마이징 하기가 되게 어렵다는 어려운 이제 게임 중에 하나잖아요. 아, 이거 좋지. 이거 내가 진짜 다시 해보고 싶었던 건데. 뭐야 벌써 하는 거 뭐야? 여기 하트 뭐지? 야, 왜 이렇게 잘해? 갑자기 왜 그러는 거야? 야, 뒤에서 온줄 알았는데.
중간에 들어온 것 같아 내가. 야 뭐야 지금? 잘하게 생겼어. 잘하게 생겼어. 점점. 그래도 5킬 3데스예요. 겁쟁이 내가? 5킬 3데스. 응? 아, 또 하자 이거. 재밌다. 야, 한 15명은 돼야. 응? 10위 안에 들어도 뭐가 의미가 있지. 9명에서 이거 10위 안에 들면 가자. 아씨. 아, 위에 뭐 좀 입혀야겠다. 안 되겠다. 아, 근데 이게 약간 좀 약간 그 약간 그래 보여요. 좀 이렇게 잘 싸우는 애처럼 보이지 않나요? 아닌가? 뭔가 약간 뭐라 해야 돼? 똘끼 있는 듯한. 야, 너무 추워 보이는데? 야. 야, 진짜. 오케이, 10점. 야. 아 진짜 제가 그 안경 쓴 애 같은데. 잘한다. 아 야, 좀만 더, 좀만 더 하자. 야, 좀만 더. 몇 등이나 한 거냐, 이 정도면. 나름 최선을 다했는데. 또 그 아저씨겠지? 와녀. 야, 뉴페이스야. 잘하게 생겼다. 잘하게 생겼어. 자, 점수표. 3등! 야 2등 차 1, 2, 3등의 차이가 많이 나고 3등부터는 차이가 별로 없는데 3등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어, 진짜 나름 잘한 것 같은데. 아니 2등하고 9점 차이밖에 안 나. 에? 잘한 것 같은데? 아니 어제 1등 두 번 한 거는 그 뭐 제가 잘 몰랐던 거고 그 뭐야 특선 시리즈는 그냥 들어가도 골드 주니까 들어간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몰랐는데 아니 이거 슈다운 이거는 아니잖아요. 3등이면 나름 잘한 거 아닌가? 어 괜찮았어 오늘은. 아 역시 그러니까 깔끔하게 옷을 쫙 빼입어 주니까 애가 또 잘하네. 조금 더 민첩해진 것 같아. 아 진짜 3등. 아 그래 조금씩 더 하고. 그리고 제가 아직 그런 거 몰라요. 괴짝이라는데 그 괴짝이 뭐 열 수 있는 괴짝이 있대. 그 괴짝을 보면 뭐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제가 중간중간에 제가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무기들이 있어요 중간중간에. 근데 그 무기들을 잡으면 뭐가 좋은 건지. 그리고 제가 이제 딱 그 이제 결전을 들어가기 전에 음식이나 이런 걸 세팅이나 해야 되는데 아까도 보셨지만 제가 그 먹는 거 찾느라고
막 고생했던 그런 부분이 나왔죠. 너왜 거기 들어가 있니? 나와. 야. 그래서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그, 뭐, 이제 50화가 넘었죠. 아재 게임방의 아재 서부 생활이. 근데 약간 이제 뭐라고 해야 되나, 이제 좀 크게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뭐냐면은 50화 때까지는 돈 벌어가지고 빨리 직업에 대한 랭크를 만렙 찍고 막 그런 거에 애쓰다 보니까 PVP는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 조금씩 PVP를 하니까 너무 재밌는 거야. 그래서 요즘에 반대로 PVP를 하면서 직업,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되는 주업들, 상인하고 현사, 그리고 밀주, 이런 거좀 소홀하게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제가 볼땐 적당하게 이렇게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저는 지금 아주 너무 이렇게 새롭게 재밌어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너무 좋습니다. 이거 사야겠다. 아, 몰라. 뭐, 돈 뭐, 까져서 몰라. 아, 그렇지. 이런 게좀 있어줘야. 이야, 이게 웬일이야, 이게. 에? 이야. 그래, 뭔가 이제, 어? 잠깐 보내지. 어제부터 제가 결전해서 조금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오면은 이렇게 삼성들이 이렇게 와줍니다. 아, 무슨 이렇게 수고했다라는 듯이 이렇게 근처에 이렇게 삼성이 와주면 너무 고맙지. 아, 저 우리 저기 뭐야, 트럭 끌고 사냥 가기 되게 힘든데 말을 안 들어가지고 너무 고맙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알어. 오늘도 굉장히 좀 유의미한, 어제 같이 무의미한 승리가 아니라 그래도 유의미한 3등, 예? 3등을 찍었다. 굉장히 기분 좋고요. 그리고 또내 캐릭터한테 이렇게 또 여자 캐릭터니까 최대한 예쁘게 이렇게 옷을 입혀봤는데 이렇게 입혀보니까 또 그렇게 또 잘하는 것 같아. 아주 좋은 성적을 거뒀죠. 내일도 조금씩 이렇게 열심히 해 나가다 보면은 조금씩 더 좋아지겠죠. 네. 내일도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오늘의 레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2월 23일 오늘의 레드에서 마치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